예, 여러분, 3부에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 어제 아마존 실적 나왔는데 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실적이었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한. 사실 이제 뭐 좋아도 빠지는 시장인데 그렇죠. 완벽하지 네. 않으면 빠지는 시장. 네,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 좀 약간 좀 뭔가 부족했던 아마존 실적이 좀 이따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약간 실망스러운 3년 만에 매출이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 제법 많이 빠지는데요. 현재 시세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7% 예, 7.24%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직 장이 열리기 전에 7%가 예, 현재 매물 보게 되면 그냥 왜 낯싹이 빠지는지 이유가 딱 보입니다. 지금 빅테크가 다 지금 고동색 붉은 빛깔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도체까지 전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나스닥이 한 1%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발표했던 PC 개인 소비 지출이 원래 예상치가 3.6이었는데 3.5가 나와주면서 약간 조금 우려가 덜어지는 듯 했지만 실제 3.5%도요. 1991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이 좀 빠지고 조정받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뭐 다른 시장은 크게 조정받지 않고 있지만 나스닥만 1%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7월에. 네. 벌써 마지막입니다. 7월. 그렇네요. 그러게요. 엊그저께 초였는데 만약에 오늘 이대로 끝난다고 그러면 7월 달도 주요 지수가 2~3% 상승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엔 네, 오늘 결국엔, 밀렸지만 결론은 예, 결론은 예. 예. 진짜 대단하죠. 한국 시장이나 기타 뭐 중국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강한 시장 모습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뭐 8월 달이면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한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7월은 좋게 끝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시장을 봤고요. 봤는데 잠깐 니콜라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니콜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억 달러를 대면서 보석을 풀려났는데 좀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 이제 의혹을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 밀턴이 현재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첫 번째 의혹입니다. 니콜라 원 트럭에 자체 동력이 있는 곳으로 속였다는 의혹. 이제 동력이 없는 거를 언덕에서 미룬 걸로 이렇게 해서 차가 네. 움직인 건데 사실은 이제 그 검사 그다음에 SEC 조사에 의하면 실제 없더라. 진짜 없었습니까? 네.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제 전문가를 해갖고 예,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일단 이제 그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일단 네. 사실 제가 이거를 작년 가을에 CNBC가 니콜라 가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이 방송하면 뭐라고 했냐면 아 CNBC가 갔으면 뭔가 동력을 한번 뜯어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CNBC 역시 그냥 그 CEO의 말만 듣고 그냥 설명만 쭉 듣더라고요.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근데 그때 못 본 게 좀 한이 되는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동력을 본 분이 없으니까 여전히 아니 아직까지 동력을 본 분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아, 제가 작년에 저 니콜라 저 이슈 냈을 때 누가 네. 밀었다고 힌덴부르크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에이 설마 뭐뭔 있겠지 살짝 밀었어도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동력을 본 분이 아직까지 한 분도 예,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이제 재판을 가서 결정이 나겠지만 아직까지도 없다는 의혹이 더 심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사실 만든 수소가 원래 시장 가격보다 4배가 저렴하대요. 네. 근데 이게 거짓이랍니다. 이것도 이런 기술력이 없답니다. 니콜라에. 이런 수소를 만드는 기술력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의혹. 아니, 수소 트럭 만드는 기업이 수소 만드는 기술이 없으면 뭘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제가 보면서 아, 이러면 자체 이 회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 번째는 전기 픽업 트럭인 배저가 개발이 끝났다고 했는데 개발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자체 부품을 썼다는 것도 거짓이라는 또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주문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의혹도 있고요.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GM도 일단 제휴가 깨졌고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다음에 판도를 바꾸는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얘네들 말은 그런 거예요. 네네. 앞으로 세상에 판도를 바꾸는 배터리 기술이 있다 하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콜라 트럭이 일반 디젤 트럭보다 한 20-30% 저렴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디젤 트럭 대비 상당히 좋은 건데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 수소차 갖고 있는 기술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말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예.
다 수소도 종합, 거짓말. 종합해 보면은 사실상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주가가 거의 9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좋을 때 네, 네. 1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0달러거든요. 야, 벌써 10분의 1 토막났네요. 10분의 1 토막났죠 지금. 세상에 니콜라 트럭의 동력이 중력이었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월가의 분들이 뭐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CNBC 방송 때 있었으면 보여줬을 거다 아마 동력을 보여주면 끝나는데 근데 계속 보여주지 않고 다른 얘기 한 걸로 봤을 때는 없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SEC가 특히 SEC의 조사 말에 의하면 뭐 검사는 따로 빼고 SEC는 더 강력하게 이 민사를 가서 뭔가 주주의 어떤 손해분을 메꿔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지금 이제 이 의혹을 파헤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쨌거나 이제 판결이 안 났으니까 시장은 역시 주가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이어서 대주주의 보석금이 지금 뭐 굉장히 말씀드린 1억 달러. 1억 달러잖아요. 네, 1억 천억이 넘는 거잖아요. 1200억을 내고 자기는 보석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역시 이거 제가 얘기하면 또 열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니콜라의 트레이 밀턴이 사실은 이제 자기의 보유식을 팔아갖고 이 팔아갖고 집을 샀어요. 예, 아시죠? 목장 큰 거 목장 사고 네. 그걸 잡아갖고 1억을 낸 겁니다.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 돈은 이미 1억 달러 이상 있으니까 가져간 거죠. 이게 주가 부풀려가지고 네. 자기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체 지금 현재 주가를 부풀린 의혹인데 예. 이 주가를 부풀리면서 아까 했던 동력 없는 동력을 보여주면 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집을 샀고 다시 한번 그 집을 잡혀서 보석금을 내고 나온 겁니다. 미국판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는 아무 뭐 그게 없는 겁니다. 트럭에서 지금. 언덕에서 밀어서 네. 수소차 발명했으면 나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니콜라의 지금 현재 21% 지분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작년 9월에 사임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빨리 사망한 걸 봤을 때는 뭔가 조금 킹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의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뭐지?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트레이 밀턴이 과거에 성추행 의혹이 또 두 건이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여기에는 이제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요.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관련해서 뭐 여직원을 했다는 게 얘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나이가 39인가 그렇거든요. 예. 밀턴의 나이가 상당히 좀 나이 어린 친구치고는 좀 많다 의혹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좀 이따가 한번 네. 한번 깜짝 놀랄만한 또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니까 네. 다음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디디 글로벌 한 이틀간 반등했거든요. 이틀 동안 반등했어요. 중국 기업 다 반등했는데 예.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 물량을 가져가는 겁니다. 중국 주식을 주가가 싸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정부의 규제가 얽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트가 반등한다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본부장님 지금 사면 안 되냐? 어떻게 이게 회사가 뭐 솔직히 상폐가 되겠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다시 하락 반전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거 좀 풀었더니 또 막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왜냐하면 사실 디디가 우리는 비상장 안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딱 네. 오늘 바로 그럼 다시 한번 이 독점 강화하는 거를 그 규제를 더 강화한다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강화한 이유는 뭐냐면 디디 글로벌이 중국 차량 공유 시장에 90%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큰 기업 아니냐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뭘 하겠냐 하면서 지금 들고 나온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SEC 똑같이 얘기합니다. SEC도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 왜냐하면 이 중국 기업들이 너무 자국의 기업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중국 기업을 투자하는 사람은 미국인들이잖아요. 네.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막 중국에 이렇게 디디글로처럼 강한 규제가 나온 기업들은 아예 상장을 못하게끔 그런 걸 지금 규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규제가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당분간 중국 기업의 상장을 중단시키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우리나라 개인들이 이 지금 많이 빠진 중국 주식에 또 매수로 대응을 많이 했나 봐요.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 그 모 증권사는 그 미러링 어카운트처럼 이제 그날 매수한 순매수 하나를 보여주거든요.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예,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성당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강심장들이네요. 예, 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예. 자 보유잔고 순위 현재 오늘 날짜 네. 전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등 테슬라 10조 원입니다.
예타운 기준이죠. 2등 애플 5조 원, 아마존 2.3조 원, 알파벳 2조 원, 엔비디아 1.8조 원. 엔비디아는 제가 여기서 한 4,500만 원 제가 한 거로 봅니다. 4,500만 원 정도. 제가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하셨어요. 예, 예, 그 정도 했죠. 근데 펠런티아가 5천억, ARKK가 4,200억, 노블록스가 3,500억, 알리바바가 2,600억. 있죠. 그 다음에 AMC 엔터테인먼트가 2,500억. 이거는 뭐 영화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셔갖고 하신 걸로 와, 보입니다. 민주식도 예, 예. 예. 나이키 2,200억, 니콜라 2,000억. 아, 니콜라 2,000억 저 어떡하냐, 진짜.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재 보유 잔고고요. 최근 한 1개월 동안 순매 상황을 보겠습니다. 알파벳 1,200억, 아마존 1,100억 쭉 보시면 쭉 나오죠. 6위에 로블록스 780억, 소파이가 420억, 엔비디아 350억, 프로테라는 기업이 300억인데요. 요 프로테라가 또 이게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출이 또 없는 기업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다 친구들입니다. 니콜라 친구들아. 니콜라 친구들. 아, 그러니까 친구들이었습니까? 그런 류에. 그런 류에. 류에. 품과 희망이 예. 있는 기업. 근데 이것도 많이 투자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디 글로벌이 28위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야. 200억을 추가로 매수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저 니콜라도 180억 있네요. 예. 그렇죠. 지난번에 네. 30위권 바뀌었잖아요. 네. 20위권 때까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본부장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아무리 봐도 올라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네. 어지없이 맞았어요. 아. 모더나 190억. 솔직히 모더나보다 지금 디디를 더 많이 사는 겁니다. 야,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또 니콜라 180억. 니콜라는 매월 순매수에 랭크가 될 정도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저거는 네. 물타는 걸 거겠죠? 아, 그죠. 물타는 거죠. 네. 지금 뭐 EPM이 135억. EPM도 제가 좀 얘기하는 마음에 사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그 제가 이 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니콜라를 물탔다고 하면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비싸졌으니까 좀 이제 물타서 그다음에 급등할 때 털고 나오겠다는 네. 얘기인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건 운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미 기업이 사실 실제 기술이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SEC하고 법무부가 같이 조사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법무부가 SEC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파다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게 반등할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뜯어보니 엔진이 있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되겠지만 아 여기 있었네? 아유 깜빡했어요. 그리고 아, 그렇죠. 아, 그런 다음에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대. 그런 거면 되는데 아 솔직히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2천억 다 투자했지만 솔직히 저는 조금 만약에 이 판결이 정말 잘못되게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뭐냐면 수많은 소송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수많은 소송. 나는 솔직히 네가 얘기한 거 동력 있는 자가 샀다는 거죠. 이미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 저는 이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현황은 매월 한 번만 보여드릴 겁니다. 월말에.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또 귀찮으시니까. 그래서 네, 제가 네. 보여드릴 거니까 다음 달 8월 말에는 조금 이런 게 좀 줄었으면 어떨까 좀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디디 글로벌 28위까지 올라왔다. 아, 정말 대단한 강심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저같이 이런 쫄보들은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 슈카님도 보통 이렇게 딱 그냥 오늘 사서 이따가 좀 이따 팔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 그러니까 보여요. 단타 치는 거. 네. 제가요? 단타 안 치세요? 네. 제가 예전에는 그 네. 트레이더 시절에는 네. 별명이 그 전 단타였습니다. 전 그러니까, 단타. 그러니까, 역시 기질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물타기 아니면 단타 치고 할 분은 계신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잠깐 먹고 나오는 거. 저희 팀장님이 네. 아, 너는 네. 이상하게 아침에 뭐 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점심 먹으면 없니? 맨날 그러셨어요. 아, 좀 들고 있어봐. 아, 어떻게 너는 오버나이트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맨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제 얘기입니다. 아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년 투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 주식은 테크니컬한 분석하면 망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니컬한 분석을 아무리 해본들 실적을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 추측이 실적이나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한 향후 미래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의혹들이 차트에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니콜라 같은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저점 매수를 노리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쿠팡이 상장했지만 제가 처음날 얘기했지만 쿠팡이 상장을 한들 수익이 없으면 미국 상황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지금 쿠팡 차트만 보십시오. 주가 다 빠져 있잖아요. 다 빠졌다. 네. 상장할 수 있겠지만 곡선을 가리는 게 다시 한번 이어지기 때문에 아니 이베이도 있고 아마존 있는데 왜 거기다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주식을 철저히 실적 분석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 달 8월 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자꾸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계속 저를 쳐다보시면서 눈이, 말씀하시는 눈이 떨리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한번 정리해드릴 건데요. 어차피 빅테크, 빅식스의 실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보게 되면 S&P 500이 2분기 매출 증가율이 15%라고 하고요. 그 다음 테슬라가 98%, 구글이 62%, 페이스북이 56%, 애플이 36%, 아마존이 27%, MS가 21%, 넷플릭스가 19%로 다 시장을 상회하는 매출 증가를 보였다. 그만큼 이들 기업이 실적을 자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이들 기업이 만약에 못하면 주가가 좀 빠지겠죠. 근데 역시나 이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빠졌지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거의 두 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중간에 있는 페이스북 다시 한번 놀라지만 아니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62%, 56% 증가한다는 게 외형이. 네. 그 우리 셋이 지금 막 키가 반씩 더 커지는 거예요. 1년에. 그렇죠.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옆으로는 커져도. 저는 아직도 위로의 희망을 아직은 놓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중에서 저희 축하님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저희 뭐 한 5cm만 좀 어떻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이 굴지의 기업들이 역시 실적이 좋더라.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다만 아마존 빠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그 이유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끝났죠? 끝났는데 마치 짠 것처럼 이 애플과 페이스북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 끝난 다음에 17건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허. 똑같아요. 17건. 제가 다시 한번 세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 예, 똑같이 17건인데요. 단 한 개의 의견도 상관 빠짐없이 모두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올린 거예요. 다 올린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실제 발표나 주가는 빠졌지만 나쁜 게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전교 1등을 원한 거였죠. 전교 2등, 3등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 목표가가 애플이 185달러,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500달러, 알파벳 3,600달러, 마이크로소프트 360달러로 지금보다 대부분 3, 40% 위로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애플 장 빠지고 있네 해서 속쓰릴 게 아니고 실제 실적은 좋았지만 우리 눈앞에 너무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목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라는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모습이니까 제가 물음표 처리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알파벳 3,600을 제시한 증권사가 있는데 1,000달러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높게 잡은 건데 역시 광고 수익 때문에 높게 잡은 거니까 이거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에 사실 뭐 에드테크에서 광고 시장이 디지털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구글이 실적으로 보여주네요. 유튜브 덕이었죠. 유튜브 덕. 사실 뭐 유튜브 그냥 봉이 김선다 아닙니까? 네? 봉이 김선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니, 봉이 구글이 알파벳 입장에서 보게 되는. 아, 그렇죠. 왜냐면 제가 열심히 하고 일시켜 봤죠. 그다음에 많은 분 들어오면 또 광고비 챙기죠. 또 슈퍼 쓰면 슈퍼챗에 30% 뛰어가죠.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엔 진짜 돈을 엄청 버는 것 같다고. 제가 개미처럼 이래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구글을 엄청 벌어서 드리고 있죠. 하여간 그렇고요. 일단 아마존 실적을 볼 건데 아마존이 지금 주가가 한 7%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신 것처럼 요 표기한 거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예상치가 1,152억 달러 매출이었는데 1,130억 달러 약간 부족한 수치가 나왔어요. 정말 살짝 부족한 거 아닌가요? 살짝 부족하죠. 한 22억 달러니까 2조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매출이 살짝은 아닌데요. 2조 원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27.2%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미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년 만에 매출 처음 미스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감이 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3분기 연속 매출이 1,000억 달러 이상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왔다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9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보였다. 79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증가. 20년에 한 분기 빠지죠.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20년이네요, 진짜. 매 분기마다 뭐 20%, 30%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20년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 기록. 와. 네, 대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3분기 매출은 10 내지 16%로 굉장히 부진하게 전망했습니다. 제일 부진한 겁니다. 정말 부진한 거죠. 왜 부진한 건 다 그림 보시면 좋은데요. 어쨌거나 그걸 차치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나는 아마존이 없다 하신 분들은 저는 아마존을 강력하게 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존의 비즈니스 중에 떠오르는 하나 분야가 있는데 바로 광고 수익이거든요. 네. 광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광고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87%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돈으로 치면 약 10조 원을 돈 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고 수익이 왜 나오냐면 사실 그 수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네. 서로 광고를 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아마존은 가만히 앉아갖고 그래 너 앞에 빼줄게 대신 광고비 내놔 해서 받아 챙기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알파벳 저기 페이스북 이어 3위에 올라가는 광고 회사 순위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광고수를 본다 그러면 조금 더 관심 갖는 게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우리 숙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내 16%가 나쁜 거냐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상치가 여기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 3분기 예상치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동안에 지금 가장 낮은 수치예요. 나쁘네요. 네, 나쁜 거죠. 그러니까. 나쁘네요. 네, 그냥 16% 얘기하면 아 이게 나쁜 건가? 예. 이런 건데 11년 동안에 가장 낮은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아마존이 그만큼 성장이 높았다는 거죠. 얼마나 높았으면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겠습니다. 아, 본 중대장은 실망했다. 네, 그래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예상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솔직한 얘기로 그 낮게 잡은 걸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거 보고 좀 실망 많이 했어요. 아 이게 3분기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이 있을까? 근데 어쨌거나 회사 측에 발표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기업이지만 본부장님 뭐. 말씀 중에 아마존이 벌써 미국에서 광고 랭킹 3위까지 올라갔네. 예, 3위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워낙 많이 내니까 특히 이제 아마존이 그 웹사이트에 가면 그 솔직히 그 안에도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사실 네. 솔직히 이제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렇게 앞에 빼놓는 그런 애들이 광고를 엄청 한다고 합니다. 왜냐 앞에 나가야 되니까. 실제 이제 광고에서 좀 건너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 아마존의 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가 다시 한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할한다고 그러면 주식이 쪼개지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20분의 1 토막 낼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1999년 이후에 한 번도 분할이 없었다. 할만하다 지금. 근데 저 분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주식 분할인 거죠? 예, 단순 분할. 회사를 자른다는 게 아니라 예,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이제 그 기업 분할 아니고요. 네. 주식 분할인데 앤디 제시가 새롭게 CEO에 취임했다는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분이 할 것 같다. 왜냐면 제프 베이지스는 관심이 없었대요. 분할. 분할이 뭐야? 이런 식으로. 내가 분할 왜? 이런 거였죠. 뭔가 이 비싼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아, 이게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거였어요. 가오가 있는 거였죠. 근데 어쨌거나 이분은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분은 주가를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막대한 사명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 상당히 고민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우지수 편입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다우지수 이게 못 들어갑니다. 지금 3,000달러 이상으로는. 다우지수는 아시겠지만 주가 제일 센 게 장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우가 그대로 아마존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다우지수는 아마존이 다 자주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반대 쪼개야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로 들어갔고 그나마 많은 분들이 혹시 지루할 것 같으면 요 분할 한번 가능성을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분할하면 우리나라 예를 봤을 때 분할하면은 주가 부양 효과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게 애플과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였잖아. 다 올라갔죠. 다 보통 30-40% 많게는 두 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분할은 반드시 호재다. 사실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거죠. 한 주에 살려 400만 원 들어가는 거하고 한 20만 원 들어가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도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올라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한번 살짝 그 카드를 한번 만지작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오늘 많이 빠져버리면 다시 한번 올라온 게 없어요. 그냥 1년 동안. 네. 그냥 신거입니다. 신거.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아마 뭔가 좀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록터 갬블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타이드 세제 혹시 아시죠? 집에 쓰진 않으시겠지만 펜퍼스 기저귀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참인 휴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분기에 그 원료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요게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올라간 가격을 그냥 소비자한테 전가할 것이냐? 아니 기업이 끌어안을 것이냐? 그럼 어쨌거나 이제 뭔가 소비자 전가 소비자가 또 뭘 하겠죠? 그다음에 또 물가 올라가는 거에 상당히 또 정부에서 뭘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적이 잘 나왔지만 주가 조금 강박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굉장히 비슷한 이슈를 갖고 있는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죠. 일단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이 소비자 기업들은 가을쯤에 그 대부분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지난 시간 했던 스타벅스도 그렇고 오늘 PNG를 바탕으로 한 주요 소비재도 그렇고 줄줄이 어떻게 보면 가격 인상 요인들이 굉장히 다 내재되어 있는데 FOMC는 왜 자꾸 물가는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FOMC요? 네.
아니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이제 합리화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일시는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왜냐면 이미 그 아시겠지만 저기 뭐죠? 가솔린 가격도 예. 많이 올라가고 이제 좀 넘쳐져 있고 예.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저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농심 라면 가격 올린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제가 솔직히 좀 전문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그런 전문가 아니고요. 전문가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 다 좋은데 고용이 조금 취약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고용이 취약한 거를 지금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안 되다 보니까 고용이 취약하다는 말을 못 하니까 그냥 아. 예, 고용이 취약하다는 건 사실 경제가 회복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 못 하는 거니까 그냥 일시라는 것을 약간 좀 덮어 씌우는 게 아닌가 뭐 네.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재미난 기사인데요. 이스라엘이 세 번째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네. 욕심쟁이에요. 왜 욕심쟁입니까? 1차도 가장 먼저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요. 60세 이상 나이가 된 국민 중에서 5개월 전에 두 번째 접종을 마친 분. 네. 그분들은 이미 이 효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세 번째 접종을 공식적으로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그 이제는 제가 보기에 이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어떤 기업의 모더나. 화이자에 특히 화이자 같은 것은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백신이 독감 백신화 된다. 그러니까 뭐 독감처럼 맞는 거죠. 의뢰 맞는 게 약이 예.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기업들 모더나 아니 화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세 분 한 명 아 저 교수님 네 맞았죠. 그 학자로서 맞으신 거잖아요. 예예 예. 화이자로 화이자 예. 그 선생님이니까 맞힌 거죠? 예. 예. 저희는 아니니까 못 맞았지만 저희도 날짜가 떴더라고요. 예약날 언제입니까? 무슨 뭐 끝자리에 따라서 8월 달 뭐 며칠에 예약을 할 수 있다. 아, 8월이 맞는 저희 다음 달이 맞겠네요. 저희도 맞는 건 아니고 예약이. 아 예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했으니까 예. 보고할까요 또? 네.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 선풀의 모 관계자분을 만났는데 네. 모 관계자님. 네. 네. 뭐 김모 관계자님이라고. 아니, 그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아주 높은 관계자분 예, 예. 만나셨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10시 반이 되면 종을 떼떼떼 막 치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하다가도 그냥 쳐라 종을. 아 장을 그냥 바로 봐라. 예, 장이 치는 게 장이 시작하는 거 중요하지. 무슨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 왜 종을 안 치냐. 그래서 보통 오프닝 벨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한번 그 치는 거 한번 아, 예. 한번 해야겠네. 좀 지났네요. 예. 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 500이 0.59%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16%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닥만 1% 이상 빠지고 있는데 아마존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네. 오늘은 빅테크가 좀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시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나왔을까요? 아마존이요? 바로 예. 이거 실시간이니까요. 아마존은 지금 $3,319, 7.8%가 빠지고 있는 최근에 처음 보는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럴 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사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그 덩달아서 지금 이베이나 애쉬까지 다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뭐 테슬라 약보합이고요. 구글도 빠지고 있고 예. 페이스북도 1%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은 빅테크의 하락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 1% 끝난다 그래도 올해 그 7월 달의 흐름은 다 한 2-3% 플러스 끝날 거로 보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PNG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쉐브론 에너지주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1.2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베이조스 예. 전 회장님이 우주 여행하실 때가 아니실 것 같은데. 예. 예. 아 그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예, 예. 네, 또 그만두셨잖아요. 네. 굳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쨌거나 뭐 조만간 예, 예. 뭔가 주가 하락에 대한 대비책이 나오겠죠. 엔비디아 시장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자, 그리고 기사 나온 것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엑슨모빌 11센트가 잘 나왔어요. 1.10이 나왔는데 주가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 매출도 잘 나왔고요. 모든 게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비용 증가 또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 다 3분기에 슬로워진다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그 이렇게 낮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지 잘 왜냐하면 주가 빠지는데 굳이 이렇게 낮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어쨌거나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0으로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 반대로 그 다음에 캐터필라 시작이 나왔는데요. 캐터필라 역시 20센트가 빗대서 2.60이 나왔습니다. EPS가. 근데 이것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또 빠집니다. 2%가. 네. 아, 많이 올라가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올라온다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는 어제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만 30% 월가에서는 올라가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빠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맞다. 어제 어떻게 됐어요? 어제 8%가 빠졌고요. 오늘도 빠질 텐데 오늘은 4% 빠지면서 어제 38달러에서 지금 33.39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예측력은 어제도 약간 비관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장 본부장님의 그 원래 별명 뭔지 아십니까? 장스트라다무스인가? 장스트라다무스? 예, 예, 그게 있어요. 혹시 장아천 아니십니까? 딱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잘 못 맞추지만 떨어지는 거 제가 뭔가 올라가는 걸 맞추셔야지. 올라가는 걸 좀 짚어주세요. 네. 근데 일단은 잃지 않아야겠잖아요. 네. 맞아요.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크리스피 크림도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도움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것 좀 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로빈후드는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솔직히 그런 갭이 아닌데 세상이 참 좋아졌다 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 소식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혹시 그 팀홀튼 아십니까? 팀홀튼이요? 캐나다에 있는 커피숍인데 스타벅스를 이기고 있는 토종 브랜드입니다. 엄청나죠? 네. 팀홀튼.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많은 분들이 캐나다 가시면 네.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고요. 대부분 다 여기 갑니다. 이야, 그 몰랐네. 예. 네. 그 기업인데 그 기업이 파파이스하고 버거킹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 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묶어갖고 레스토랑 브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원래 예상치는 51센트 근데 실제는 0.77에 나오시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특히 버거킹의 매출이 좋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거킹 좋아하시죠? 버거킹 버거하면 또 버거킹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완전 외국은 버거킹이 완전히 시장 점유율이 얼마 안 돼요. 예, 얼마 안 되고 네, 그렇게 고급 버거가 아니고 우리는 막 되게 맞아. 두껍고 막 생각하잖아요. 아, 무슨 스팸이었습니까? 예, 그냥 뭐 그런 그렇게 좋은 버거 아니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버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아마존 주가 빠지고 있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아, 핀테레스트 혹시 안 하시죠, 두 분 다? 전 해요. 하십니까? 네. 아, 핀테레스트도 하시고. 아, 또 왜요? 핀테레스트도 그 대표 색상이 핑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예, 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예, 핀테레스트 그것도 좋아하시고. 예, 바이든도 좋아하시고. 잠깐 그런데. 예. 그 유저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제 SNS에서 하는 유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빠져나가면서 지금 21%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는 예,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미국 시장에서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아마존이 한 7.8% 최근 보기 드문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실적이 나빴다기보다는 향후 가이던스가 좀 약했다. 특히 3분기 네, 가이던스가 네. 약했다는 게 좀 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그 기사인데요. S&P 500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존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6개월 연속 올라오는 것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 네. 이번 달도 올라가기 때문에 월로 보게 되면 사실 매월 이렇게 6개월 연속 올라가는 게 지수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좀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아마존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까 보시면 순이익이 상당히 높게 그럼요. 있어요. 높게 예. 있어요. 수천억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게 뭐 실적이 그렇게 막 급증락한 건 아니니까 이걸 바탕으로 또 뭐 분할 뭐 이슈 뭐 이런 좋은 이슈가 있어서 또 언젠가 상승하지 않을까는 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이제 10시 40분 지났는데요. 오늘 뭐 미국시장 조금 약하게 시작하고 있지만은 뭐 6개월 연속 상승분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장 후반에 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네. 지난번에는 인형을 좋아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핀테레스트.
좀 취향이 좀 굉장히 젊으시네요. 아이 뭐 저 의외로 젊게 삽니다. 예, 예. 색상도 좀 일관성이 좀 있으시고.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전 집에 가서 빨리 킹덤 봐야 됩니다. 아 제가 하는 그 킹덤과 다른 킹덤 아니에요.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킹덤을 보러 가셔야 되는 관계로 네. 오늘은 여기서 하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그 말씀 드려야죠. 아 맞아요. 공지를 드려야죠. 네. 교수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예. 예. 다음 주에는 저희 둘이 또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더 전달력 있는 방식을 하여튼 찾아보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보니까요. 또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우리 슈카님은 무슨 요일에 나오시죠? 제가 아마 화목할 것 같고요. 제가? 저희 교수님이 이제 월수 금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래도 금...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이어서 우리 박 교수님 우리 좀 뭐 인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청자분들이 좀 얘기가 좀 적으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잠깐 비우고 우리 교수님 위주로 핀터레스트와 이제 인형 위주로 얘기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교수님과 네. 함께 같이 하는 이제 글로벌 라이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